안녕하세요. ITS 스토리텔러 어서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촬영 장소를 저희 홀로 좀 바꾸어 봤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킬케의 조언을 듣고 아이아이아 섬을 떠나서 죽은 자들의 왕국, 하데스 왕국으로 출발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 선원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이 죽은 자들이 살고 있다는 그 하데스 왕국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아이아 섬을 떠난 이제 오디세우스와 이 선원들은 키르케가 보내주는 그 북풍의 영향을 받아서 순풍에 도칠단 듯 항해하며 이 영원한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그 키메리안의 땅과 도시가 있는 오케아누스 강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키르케가 일러준 대로 오케아누스 강길을 따라서 그 하데스 왕국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 그 페리메데스와 에우리코스는 이제 그 의식을 하면서 제물로 바칠 이제 희생물들을 잡고 있었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칼을 꺼내서 이제 키르케가 얘기한 대로 1큐비, 그러니까 뭐 46cm에서 56cm 정도 되는 폭의 깊이와 이제 도랑을 팝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 칼로, 자신의 칼로 이제 도랑을 다 판 다음에 그곳에 이제 꿀과 우유를 넣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포도주로 만든 이제 와인을 넣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물을 넣습니다. 키르케가 얘기한 대로 하얀 보리가루를 이제 뿌리면서 혼령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가장 좋은 불임 암소를 바칠 것이며 또한 가장 좋은 장작 더미를 가득 쌓아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레시아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바치겠다고 이제 약속한 후에 오디세우스는 이 두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목을 베고 피를 흘려서 그 도랑에 양의 피를 흘려 보냅니다. 그러자 이 피냄새를 맡은 이제 혼령들이 그 도랑가로 몰려드는데 그 신부들, 새색시들이요. 그리고 또 젊은 총각들, 그리고 노동을 하다 지쳐 죽은 노인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죽은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갑옷을 입은 그 용사들이 대거 이 오디세우스가 피를 뿌린 도랑으로 몰려들면서 그들은 그 도랑 주위를 비명을 지르며 막 맴돕니다. 그러자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에우리코스와 부하들에게 이제 외치죠. 어서 양을 죽이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태워가지고 혼령들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해라. 하데스와 프로세르피네와 제우스 그리고 데메트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여기서 프로세르피네는 하데스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메트르는 그 제우스의 누이가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청동검을 뽑아 들고 그 영혼들이 피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그들을 이제 막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시아스가 답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테레시아스의 답변은 없고 가장 먼저 만난 유령은 엘페누르였습니다. 엘페누르는 그 키르케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지붕 위에서 일어나 계단인 줄 착각을 하고 성큼성큼 내려오다가 아래로 추락을 해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은 오디세우스의 그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엘페누르를 보고 이제 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왔는데 너는 걸어서 벌써 여기에 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엘페누르는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중략을 하고 뒷부분만 얘기하면은 주인님은 이곳 저승을 떠나서 다시 아이아이아 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이제 저를 묻지 않고 저를 무시하고 방치하면은 하늘의 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가 입었던 갑옷을 태워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묻은 다음에 항해를 하면서 본인이 저었던 그 노를 무덤 위에 심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불쌍한 자여, 엘페누르 불쌍한 자여,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엘페누르는 이제 하데스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어머니의 혼령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곳에 왔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제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레시아스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테이레시아스가 답변을 하기 전에 다른 혼령이 먼저 그 피를 마셔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혼령들이 그 도랑에 피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보고 슬픔 속에 앉아 있는데 드디어 테베의 눈먼 예언자 테레시아스가 손에 황금 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테레시아스는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이르테스의 고귀한 아들이여, 불쌍한 자여, 어찌 태양이 있는 대낮을 피해 이 죽음의 왕국을 방문했는가? 그 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나라. 그래야 내가 당신이 원하는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 은으로 장식된 칼을 칼집에 넣고 뒤로 물러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뒤로 물러나자 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이제 도랑에서 그 피를 마십니다. 그 피를 마시고 나서 테이레시아스는 이제 그 오디세우스에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과 또 이타카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디세우스에게 모든 예언을 다 해주죠. 그 예언은 워낙 깊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하늘이 그 귀향을 쉽게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네가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 포세이돈의 분노가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고통만을 이제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이타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제 트리니카 섬, 트리니카는 이제 태양신 그 헬리오스가 살고 있는 곳인데, 네가 트리니카 섬에서 그곳에 있는 양들과 그 신성한 소들을 해치게 되면은 모든 부하들은 다 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과 소를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과 소를 해치게 되면 너와 부하들은 파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집안에 너의 재산은 교만한 자들이 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구애를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얘기를 이제 하는데, 네가 이타카로 돌아가면 너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한 자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힘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속임수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오디세우스 23권, 24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오디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그 구원자들의 친척들이 이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를 죽이려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나타나서 평화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그러한 예언까지 이제 이 테이레시아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다 전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테이레시아스의 그 예언이었죠.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예언이 끝나자 이제 오디세우스는 테이레시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어머니 혼령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테이레시아스는 혼령들은 도랑에 있는 피를 마시면 너를 보게 될 것이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테이레시아스는 이제 그 하데스 왕국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가 이제 그 도랑에 있는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 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뭐 한 11년 만에 이제 그 어머니와 이 죽음의 왕국에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살아 있는데 어찌하여 이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왕국으로 오게 되었느냐? 아직도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느냐? 아직도 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느냐? 이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는 재산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고향에 잘 있는지, 그리고 또 아내는 무탈하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일에 아니죠. 어머니 안티클리아는 얘기를 하죠. 다 잘 있다. 그러나 너의 아내 페넬로페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 뭐 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 어머니를 너무 안고 싶어해서 어머니를 자신의 품으로 너무 안고 싶어해서 어머니를 안으려고 하면은 안지 못하고 사라지고 또 안으려고 하면 또 사라지고 안으려고 하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세 번을 어머니를 안으려고 했지만 안지를 못했어요. 참 그게 슬픈 현실, 슬픈 상황, 아주 슬픈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안고 싶었으면 어머니를 안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홀명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러한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만나죠. Mother. Yes, I'm here. Mother. I took my own life out of grief. I could wait no longer for you. Mother. Forgive me. You must leave this place. Where is Penelope? She's waiting for you. Where? You must hurry. Men are trying to steal your world. (웃음) 네, 이렇게 죽음의 왕국에서 오디세우스는 어머니와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난 뒤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을 그 죽음의 왕국에서 만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올로스의 아들 크레테우스의 아내 티로 그리고 아소포스의 딸 안티오페 그리고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나,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에피카스테, 그리고 네레우스의 아내 클로리스, 그리고 틴다레우스의 아내 레디, 알로에우스의 아내 이피메데이아, 그리고 페드라, 또 프로크리스, 또 마법사 미노스의 딸 그 아름다운 아리아드네도 만나고. 또 메리도 만나고 그 다음에 클레멘에도 만나고 남편을 금으로 팔아넘긴 그 혐오스러운 여자 에리필렌에도 만나고 이 파이아케스에서 이제 알키노 왕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험담을 얘기하면서 이 죽음의 왕국에서 만난 인물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알키노스 왕에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멈추죠. 그런데 이제 알키노스 왕은 이 오디세우스에게 더 머물기를 원하면서 트로이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그 영웅 용사들을 죽음의 왕국에서 만난 줄 없느냐. 만약에 만났다면 그 얘기도 해달라. 이래서 그 오디세우스는 다시 이제 그 죽음의 왕국에서 만난 인물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아가멤논과 또 아킬레우스 또 헤라클레스까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가멤논을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아가멤논이여, 어찌하여 이 죽음의 왕국에 와 있는가? 이제 죽은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가멤논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 오디세우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내 클라임네스트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사악한 여자가 아이기토스와 함께 나를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에 초대를 해놓고 침대에서 도끼로 내리쳐 나를 처참하게 죽였다. 카산드라도 죽였다. 그러한 얘기를 이 오디세우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트로이로 떠날 때 오디세우스 당신의 아내는 젊은 신부였다.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신부였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훌륭한 신부였다. 당신의 아들 텔레마코스 이제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이타카로 돌아가면 당신의 아들을 껴안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내 클라임네스트라가 나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행복조차 빼앗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멤논이 그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충고를 하듯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디세우스, 당신이 이타카로 돌아갈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돌아가야 한다. 왜냐?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는 이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여자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타카로 돌아갈 때는 배를 몰래 끌고 이제 이타카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가멤논의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갔을 때 아내 페넬로페를 조금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아테네가 나타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도와주지만은, 어쨌거나 이타카로 왔을 때 페넬로페를 조금은 의심한 건 이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가멤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을 통해서 이제 아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킬레우스를 이제 또 만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아킬레우스여, 당신은 우리 아르곤에서도 사랑받던 인물이다. 이 죽음의 왕국에서도 당신은 위대한 왕자로 존재할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킬레우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디세우스, 죽음을 찬양하지 마시오. 이 죽음의 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집에 고용되어 하인이 되더라도 나는 이승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예.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좀 아킬레우스는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네. 아킬레우스와의 만남을 끝낸 오디세우스는 이제 또 다른 영웅 혼령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를 만났는데, 이제 헤라클레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당신은 나처럼 이승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헤라클레스 자신은 이제 가난한 종이 돼서 온종일 일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이제 개를 잡아오라고 해서 그 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죽음의 왕국 하데스 왕국으로 왔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왕국 그 모험을 끝내고 이제 부하들이 있는 배로 돌아가서 밧줄을 풀고 도치를 올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Penelope was alive and waiting for me.
But my mother's words burned my soul. Men would stop at nothing to steal my kingdom. (웃음)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오데세우스는 이 하데스 왕국에서 수많은 혼령들을 만나면서 무시무시한 모험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테베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다 들었죠. 그 예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미리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닌 또 죽은 어머니를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죠. 거기서 또 그 오디세우스의 아주 인간적인 면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오디세우스의 세상은 집이 없고 부모님이 없고 아내 페넬로페였고 아들 텔레마코스 그 집이 오디세우스에게는 그 월드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죽음의 왕국에서 또 이별을 하고 또 그 트로이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아가멤논을 만나서 그 아가멤논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의 조언을 듣고 아내 페넬로페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는 동기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를 만나서 그 아킬레우스의 현실적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이 죽음의 왕국에서 왕이 되기보다 이승에서 가난한 집에 고용되어 하인이 되더라도 이승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또 듣게 되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만나서 헤라클레스가 고통받은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 죽음의 왕국의 마지막 여정을 끝내고 이제 배로 돌아가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해서 가는 곳은 다시 키르케가 있는 아이아이아 섬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그러면서 기온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항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